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글로벌 엔터 공룡들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공식 출범입니다. 올해 글로벌 확장을 노리는 카카오가 엔터테인먼트 밸류체인, 가치 사슬을 정비해 본격적인 도전에 나섭니다.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앱은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공식 출범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결합은 지난 1월 합병 계획 발표 당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리지널 스토리, 지식재산, IP와 글로벌 플랫폼, 배우, K-POP 아티스트와 영상, 음원 제작 역량까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춘 빅 플레이어의 등장이라서입니다. 네, 또 어제 이런 소식도 굉장히 또 빅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엔터주의 흐름이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동향들 알아볼까요? 네, 시장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에 이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수급이나 흐름들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와 어떤 엔터주의 또 동향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거의 코스피와 코스닥과 동행을 하다가 지난 이제 한 2월, 그러니까 3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은 조정을 받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엔터 관련된 오락 문화 업종은 오히려 뚜렷하게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섹터와 관련된 변화의 핵심인 어떤 중심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네. 이런 또 배경은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일단 어제자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대표적인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들을 봤을 때 코스피는 CJ, CGV, NC소프트, J컨텐츠들이 모두 다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으로 관심을 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관은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종목별 움직임을 강화시키는 영향 쪽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엔터주를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제 포착이 됐고요. 대부분의 음악 관련된 쪽, 컨텐츠 관련된 쪽, 게임 관련된 쪽을 모두 다 기관 쪽은 계속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차별화를 가져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엔터주가 코로나19 피해주였는데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은 게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만회하는 온라인의 공연 네. 그 소식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네이버가 빅히트의 팬덤 커뮤니티 위버스 지분을 좀 가져가는 협업을 하면서 또 한 차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엔터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서 최근에 엔터주가 강한 배경을 한 대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앞서 보셨던 뉴스 얘기입니다. 특히 카카오가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를 이제 출범을 하는데 합병을 했죠.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앱이 합병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글로벌의 어떤 릴리즈를 하겠다라는 쪽 유통을 하겠다는 입장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고 있는 저희 뭐 웹툰이나 웹소설 여기서 이제 음악, 영상, 디지털, 공연 뭐 여러 가지로 확장돼서 나올 수 있는 플랫폼화를 시키겠다는 입장들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카카오의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쪽에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짝 높아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고요. 글로벌에 통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웹툰과 관련된 쪽으로도 강한 특히 북미 쪽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를 통해서 확장세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의 IP와 함께 또 나올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콘텐츠가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마 가시적인 성과는 적어도 올해 말 정도부터는 아마 카카오 쪽에서 이제 계속 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죠. 한할령 얘기.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들인데 일단 미중 갈등이 계속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변국 쪽에는 우호관계를 유지해야겠다라는 입장이 높다 보니까 이를 하나씩 하나씩 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캔맨이라고 하네요. 특히 엑소의 세훈이 주연을 네. 했던 영화가 찍은 건 2016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봉합니다. 4년 만에 개봉을 하는데 게다가 또 승리호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또 히트친
작품도 중국에서 영화관 개봉을 이제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조금씩 이제 중국의 한할령이 특히 국내 영화나 이 콘텐츠가 이제 풀리는 시발점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영화 쪽으로 이렇게 풀리면은 진짜 한할령 해제된다고 봐야 되나요? 볼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약간 기대감이 앞설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또 크게 확대하느냐라는 부분들로는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기류가 변화됐다라고 느끼기에는 아직 조금 여러 가지 디테일이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인 결과가 계속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임 관련된 쪽이겠죠. 게임도 지금 한할령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중에는 판호를 접수를 받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접수는 받고 탈락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가 확실히 이어져야 그래도 아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로 느끼겠구나라는 관점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나 뉴스를 가지고만 좀 너무 확대 해석하기는 약간 이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세 번째로는 넷플릭스죠. 넷플릭스에 한국의 콘텐츠를 투자를 하는 기조들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넷플릭스는 올해도 지금 강하게 어떤 투자를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빨간색 선으로 이어지는 부분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연평균 계속 한 10%대 이상은 투자를 늘려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보통 매출의 한 80%는 투자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올해 예상 투자 금액이 한 20조 원으로 거의 또 오리지널 쪽으로 구축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K 콘텐츠에 대해서 한 5,500억 정도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는데 네. 그러면 또 나머지 뭐 디즈니 플러스나 그리고 또 국내 토종 OTT들도 있죠. 네. 이쪽은 그만 가만 손 놓을 것이냐 아니겠죠. 여전히 시장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계속 투자는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변화일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쪽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최근에 또 하나의 성과 중에 하나가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3월 3일부터 개봉이 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니? 저는 못 봤죠.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뭐 기생충 다음으로 또 하나의 우리 영화가 네. 이렇게 미국에서 통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오스카상 또 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위기로 나오면서 뭐 예. 수상만 70개가 넘었다고 하고 있죠, 지금요. 70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나리에 대한 기대감 특히 요즘 뭐 영화관 아직 그렇게 크게 열렸진 않은데 네. 여전히 박스 오피스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또 흥행과 이런 작품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또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기존 엔터사들은 IT 쪽의 기술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 확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빅히트와 네이버 관계가 뜨겁죠. 게다가 또 브이라이브 인수한 뒤에 또 위버스라는 쪽의 플랫폼과 함께 여러 가지 엔터사들을 또 통합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라는 쪽도 눈길이 네. 가고 있고요. 또 JYP는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또 요즘 핫한 분야죠. AR과 VR 쪽의 기술을 접합해서 또 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콘서트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들이고 또 요즘 말이 많은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현상들도 또 끌어내겠다라는 관점들이다 보니까 네. 관심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마 콘텐츠도 이런 K-콘텐츠나 K-팝과 관련된 쪽의 부분들을 이런 가상현실 또 어떤 저희가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또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메타버스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역할의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서 2025년에는 뭐 30조 원 규모로 시장이 커진다. 네. 아주 급격하고 빠르게 커진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 VR 콘텐츠 또 사람 하면 스타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K-팝 스타가 지금 일단 떠오르고 있어서 관련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터주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네. 온라인 공연이 굉장히 잘 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했었는데 네. 전망해 주시죠.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봤다. 하지만 온라인 쪽으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백신 효과와 함께 풀리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다 오프라인까지 가세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무기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회사들의 실적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요. 게임 쪽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올해 벌써 한 5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빅히트 같은 경우도 실적 흐름이 올해 한 거의 70%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성장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IPO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부담감도 있었지만은 이런 확장세로 변하는 게 아니냐라고 관점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콘텐츠 쪽에 대표적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한 거의 40% 가까운 영업이익 확장세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이콘텐츠리도 흑자 전환, 그리고 또 CGV 관련된 영화관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적자폭은 많이 축소할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엔터주가 단순하게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적에 네. 대한 확장세가 기반이 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무슨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어떤 EPS 자체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정도의 밸류를 줄 수 있겠다라고 나오게 되면 주가도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뭐 작년, 재작년 연초에 보면은 네. 뭐 엔터주 긍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막연히 뭐 우리 K-POP 스타들 인기 많잖아요 네. 정도였다면 이제는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들이 굉장히 드러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질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실적을 보자, 그래서 성과를 보자라는 쪽도 여전히 그에 답해줄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대한민국은 뭐 제조업 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 파워 쪽에서도 충분히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쪽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또 가격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 시에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되 일단 관심 있는 종목을 또 두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NEW New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영화 투자 배급과 관련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이쪽의 매출이 한 78%를 차지합니다. 물론 자회사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은데 이쪽이 가장 주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영화관이 열리지도 않는데 뭐하러 지금 영화를 배급을 하겠습니까? 투자를 못하죠. 이런 쪽에서 이쪽이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5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쪽에서 실적 변화가 뚜렷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팬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콘텐츠 음반 제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중국사와 많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한한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중국 시장의 변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또 콘텐츠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한령 최대 수혜주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억대 가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년도에 비해서 한 200%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변화 기대감도 당연히 주가에 한몫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전반입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따른 확장성, 또 뭐 웹툰 같은 IP에 대한 기대감, K-POP 스타들, 영화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도 좀 국면이 해소가 됐을 때 다른 오프라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관심 가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